was wanting to use that spell. 마법사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도 마법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 대륙, 각 나라마다 마법사들을 위한 학교가 존재하죠. 이처럼 마법사 학교 역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마법 학교만이 명문 마법 학교라는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보바통과 북유럽의 덤스트랭, 그리고 미국의 일버르모니와 영국의 호그와트가 바로 그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 사이에서도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마법 학교가 바로 호그와트죠. 호그와트는 10세기경 당대의 가장 위대한 마법사 4명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4개의 기숙사를 만들었고 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했습니다. 이 4명의 창립자들은 한동안은 서로 잘 협력하며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슬리데린이 혈통 문제로 다른 창립자들과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슬리데린은 순수 혈통을 가진 학생들만 마법을 배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머글 태생이나 혼혈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로 슬리데린은 다른 창립자들, 특히 그리핀도르와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죠. 이후 슬리데린은 다른 창립자들은 모르게 비밀의 방을 몰래 지은 뒤 호그와트를 떠났고 남은 3명의 창립자들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며 호그와트를 훌륭하게 운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호그와트의 교장이라는 직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립자들이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전부 도맡아서 했기 때문이죠. 호그와트의 교장은 창립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립자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인지 호그와트 교장에 대한 내용은 세상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 교장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11세기에 처음 교장직을 맡은 이 마법사는 학교 내에 동상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역사 속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2대 교장을 맡은 사람은 브라이언 갤와일드입니다.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브라이언은 지거리 포커리와 호쿠스 포쿠스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책의 제목은 수리수리 마수리와 같은 종류의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헨리 오트로프 윌킨스는 최초의 여성 교장이며 그녀의 초상화는 현재 호그와트 교장실에 걸려 있습니다. 교장실에는 헨리 오트로프를 포함한 역대 교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으며 이 초상화 속 교장들은 모두 당대의 교장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15세기에 교장직을 맡은 필리다 스포어는 호그와트 마법약 교과서인 천가지 마법 약초와 곰팡이를 집필한 마법사입니다. 필리다 스포어는 자기급 훈장을 받아 여사의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에데사 스칸덴버그는 일생 동안 머글과 머글 역사를 연구한 마법사로 머글학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권위자였습니다. 에데사는 영국 머글의 가정 생활과 사회적 습관이라는 책을 집필했으며 이 책에는 영국 머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호그와트의 머글학 강의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파이덜리 언더클리프는 16세기에 호그와트 교장직을 맡은 마법사로 그의 생전 모습은 전형적인 마법사의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마법사인 앤토니아 크리즈워디 역시 여사의 칭호를 받은 마법사입니다. 1993년 겨울 머로더즈의 지도에 크리즈워디의 이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녀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유령으로 호그와트에 남아있었던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버크는 슬리데린 출신 교장입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호그와트의 비밀 통로 입구에 걸려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는 슬리데린 학생들만 알고 있는 암호를 말해야만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암호는 슬리데린이 최고야 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옆을 지나는 슬리데린 학생들에게 머글 태생에게 가혹한 행동을 이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후 1997년 엘리자베스의 초상화는 말포이 저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파르 에벗은 신성한 28가문 중 하나인 에벗 가문 출신 마법사이지만 그가 순수 혈통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파르는 학창시절 후플푸프 학생이었습니다. 사후 그의 초상화 역시 호그와트의 비밀 통로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를 통과하는 암호는 어둠에 대항하는 빛으로 이 암호는 후플푸프 학생들만 알 수 있는 암호입니다. 벌퍼스는 이름 말고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교장으로 현재 그의 초상화는 교장실에 걸려 있습니다. 빈딕터스 버리디언은 마법약 제조가였으며 마법약뿐만 아니라 어둠의 마법에도 꽤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평생에 걸쳐 저주와 저주 풀기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죠. 18세기 마법사인 엠로즈 스워트의 이름은 불멸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엠로즈는 무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수했습니다. 다일리스 더원트는 성문구 병원의 치료사 출신 마법사로 치료사를 그만두자마자 호그와트 교장이 됐을 정도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아주 많은 인기를 얻은 마법사였습니다. 다일리스는 많은 존경을 받은 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녀의 초상화는 여러 주요 기관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호그와트는 물론이고 마법부와 성문고 병원에도 걸려 있는데 아서 위즐리가 내기니에게 물렸을 때 그녀에게 치료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에버라드도 다일리스와 더불어 호그와트에서 가장 유명한 교장 중 한 명으로 에버라드의 초상화 역시 다른 주요 마법 기관에 걸려 있습니다. 초상화 특성상 자신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버라드는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알버스 덤블도어가 에버라드에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죠. 쿠엔틴 트림블은 어둠의 마법과 생물의 조예가 깊은 마법사로 어둠의 힘, 자기 방어를 위한 안내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어둠의 마법을 방어하는 마법이나 어둠의 생물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해야 하는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마법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호그와트의 필독서 중 하나이기도 하죠. 덱스터 포테스큐는 다이애건 밸리에서 포테스큐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 플로린 포테스큐의 선조입니다. 생전에 덱스터는 청각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늘 큰 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바질 프롱사크는 레번클로 출신 마법사로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초상화는 도서관 근처의 지름길에 걸려 있습니다. 윌터 에러곤은 마법사 체스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교장입니다. 그래서 에러곤의 이름을 딴 체스 대회가 열리기도 했죠. 모디커스 에그는 마법사이자 머글 전문가였습니다. 모디커스는 왜 머글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가 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브러터스 스크림저는 퀴디치에 열광했던 마법사로 모리꾼의 성서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것을 보면 그는 학창시절 모리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니어스 블랙은 시리우스 블랙의 고조부입니다. 시리우스는 자신의 고조부가 호그와트의 역대 교장들 중 가장 인기가 없었던 교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피니어스 블랙은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잠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만도 디핏은 덤블도어 전대 교장으로 그가 재임하던 시절 톰 리들에 의해 호그와트 역사상 최초로 비밀의 방이 열렸습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바실리스크의 공격을 받았으며 모닝 머틀이 바실리스크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만도 교장은 호그와트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호그와트가 폐쇄되면 갈 곳이 없었던 톰 리들은 그 말을 듣고 바실리스크의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만도의 발언 덕분에 바실리스크의 공격이 멈춘 것이죠. 톰 리들의 실체를 몰랐던 아만도 교장은 톰 리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신뢰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톰 리들이 해그리드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그 말을 믿고 해그리드를 퇴학시키기도 했습니다. 톰 리들, 볼드모트가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 호그와트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에 지원서를 냈을 때도 아만도가 교장이었는데 만약 옆에서 덤블도어가 아만도에게 조언하지 않았다면 아만도는 분명히 볼드모트를 호그와트 교수직에 앉혔을 것입니다. 호그와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장이라고 평가받는 알버스 덤블도어입니다. 호그와트에서 뿐만 아니라 알버스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마법사로 평가받기도 하죠. 알버스 덤블도어에 관한 내용은 저의 다른 영상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알버스가 어떻게 교장이 되었는지만 간단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영국 마법사 세계는 전국에 걸쳐 어둠의 마법사들의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볼드모트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볼드모트가 마법사뿐만 아니라 어둠의 생물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덤블도어가 처음 파악하게 되었는데 덤블도어는 늑대인간인 펜리르 그레이백에게 물린 리무스 루핀을 보고 볼드모트와 어둠의 생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까지 마술을 뻗친 것에 마법부와 호그와트는 뒤늦게 경종을 울렸으나 호그와트의 교장인 아만도 디펫은 교장직을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어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그와트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법사 덤블도어가 있죠.
알버스 덤블도어는 호그와트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아만도 디펫의 뒤를 이어 교장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전혀 욕심이 없는 덤블도어가 호그와트의 교장 자리를 수락한 이유는 어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볼드모트가 권력을 잡고 마법사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볼드모트는 감히 호그와트를 공격하지 못했는데 호그와트에는 볼드모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마법사 덤블도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에는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잠깐 호그와트 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법부 장관의 비호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엄브리지는 볼드모트의 부활이 확실시 되면서 퍼지 장관이 해임당하자 그 즉시 호그와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1년 동안 덤블도어가 다시 교장직을 맡았고 덤블도어가 사망한 후에는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교장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스네이프가 호그와트의 교장으로 있는 동안 마법사 3개와 호그와트는 모두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스네이프는 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면서 죽음을 먹는 자들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에서 초상화 속에 있는 덤블도어에게 많은 조언을 듣기도 했죠. 볼드모트가 몰락하고 2차 마법사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대에서는 미네르바 맥고나걸이 호그와트 교장직에 올라섰습니다. 미네르바는 전쟁 중에 업적을 인정받아 1급 멀린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개구리 초콜릿 카드의 이름을 올려 부루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호그와트 교장직에 있는 동안 미네르바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초상화를 추구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미네르바가 스네이프의 행동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직후 미네르바는 교장으로서 호그와트 성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호그와트 성은 빠르게 재건되었으나 전쟁의 흉터를 전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 후 몇 년간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죽음을 본 자만이 볼 수 있다는 세스트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네르바는 전투 중에 잃은 교직원을 채우기 위해 여러 인재를 고용했으며 이 중에는 약초학 부교수에 임명된 네빌 롱바텀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네르바는 다른 교직원들에게 작업을 위임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했으며 후임자를 위해 호그와트 펜시브에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롤링 작가의 말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후세대에 입학 이전에 교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아이편에서는 여전히 미네르바가 교장직을 맡고 있어 그녀가 언제 은퇴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대 호그와트 교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덤블도어나 미네르바 그리고 스네이프나 엄브리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다른 영상에 자세히 이야기해놓았습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모였습니다.